사실상 지상전을 시작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하는 식의 그런 그 작전을 지금 전개한 걸로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군 발표가 그 전날 그 밤에 탱크하고 보병을 가자 지구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전을 많은 테러범을 사살하고 하마스 기반시설 다수를 파괴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지상전을 뭐 대비하는 어떤 전초전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 이번이 그 이번 전쟁 시작되고 나서 가자 지구 침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현지 언론도 표적 급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전면적인 그 가자 지구 침투까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 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 하마스 상황부터 업데이트 해 볼까요? 이스라엘군이 그 사실상 지상전을 시작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하는 식의 그런 그 작전을 지금 전개한 걸로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군 발표가 그 전날 그 밤에 탱크하고 보병을 가자 지구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전을 많은 테러범을 사살하고 하바스 기반시설 다수를 파괴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TV 연설하면서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언한 지 몇 시간 만에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른바 그 지상전 본격적인 지상전을 뭐 대비하는 어떤 전초전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 이번이 그 이번 전쟁 시작되고 나서 가자지구 침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현지 언론도 표적 급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일요일부터 그 이스라엘군이 산발적으로 그 제한적인 지상 작전을 벌려 왔죠.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전면적인 그 가자지구 침투까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심야 기습을 전초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상 지상전에 들어간 건 아직은 아니다라는 시각이 좀 많은 건가요? 이걸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계속 그 지상전 연기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인질 문제도 지금 그렇죠.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 하마스가 지금 뭐 또 인질을 대량 석방하는 걸 지금 뭐 이렇게 슬그머니 또 흘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기싸움 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자오지간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가자지구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동맹이 지상전에 불안한 시선을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지금 여러 가지 속내들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CNN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다음 단계 전쟁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면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하마스가 파놓은 함정에 걸리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불안감이 미국하고 동맹 일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네. 지금 하마스가 뭐 헤즈볼라하고 그 이미 그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걸로 그래도 확실하게 보인다. 그래서 하마스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강화하는 걸 오히려 원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오랫동안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NN 분석은 이스라엘이 그 지상전을 본격 과해도 그동안에 공언한 대로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할 수 있을지 그게 좀 확실치 않다는 점을 그 미국 쪽에서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가자지구 내에 그 엄청난 지하 터널 네, 그렇게 이미 구축돼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무기도 많이 갖다 놓고 네. 그리고 또 그 자살 폭탄 뭐 납치팀 같은 것들이 그 다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 미국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 중동에서 이런 식으로 그 대규모 시가전을 치를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쓰라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17년 그 영국 이라크하고 연합으로다가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에서 네. 당시 그 이슬람 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상전을 벌였는데 무려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도 그 모술에는 민간인이 거의 없었지만 그 이슬람 국가 그 터널을 이용해서 매복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전을 이스라엘이 하는 걸 하마스가 오히려 오래전부터 바라는 걸 수 있다. 이게 덧칠 수 있다. 그렇죠. 불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IS 같은 경우는 모술 그 연합군 그 진격에 대비해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지만 지금 하마스는 한 15년 정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준비 상태가 만만치 않다는 그런 관측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하마스 고위 인사가 그래 한번 들어오려면 들어와 봐라 이렇게 또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그 이 하마스의 정치 부국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실명으로 헤즈볼라 그 방송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만약 가자지구에 들어오면은 전혀 없는 패배를 안길 거다. 끄떡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7일 그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기습했을 때 하마스가 이 사람 얘기는 이미 그때 헤즈볼라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우리 전투이면서 헤즈볼라 전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연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 저항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식의 그런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아마 이것도 상당히 지금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이 시작된 것도 어느덧 좀 꽤 지났습니다. 근데 가자 지구에 역대 최다 공습을 가했다. 어떤 얘기입니까? 뉴욕타임스 네. 보도인데요. 지난 7일에 이제 가자 그 하마스가 기습이 이제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그저께까지 가자지구 안에 있는 표적을 7천 개 이상을 공습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약 한 20일간. 그렇죠.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지금까지 벌린 모든 군사작전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앞서 그 이슬람 국가를 소탄할 때 그 가장 그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보다도 더 많은 공격 건수라는 게 영국 그 분쟁감시단체 분석이고요.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 쪽 희생자가 많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희생이 된 걸로 돼 있고 어제 집계를 보니까 뭐 6,500명이 넘은 걸로 돼 있죠.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게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가슴 아픈 일인데 어린이 사상자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이 지금 지상군 투입 준비 뭐 끝났다는 점을 몇 차례 경고를 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그 가자지구 구호 관계자들 얘기가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공습하는 게 지금도 계속 집중 공습을 하는데 군사시설 파괴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그 군사시설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하다는 또 그런 그 걱정도 합니다. 네. 이를테면은 그 이스라엘군이 앞서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이슬람 대학을 공습을 했는데 이게 정보요원 훈련을 한다는 이유를 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사원도 공격하면서 여기 무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공습이 강화되면서 하마스 공격력이 조금 좀 약화된 거는 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서 한이로다가 전쟁 첫날 이스라엘의 공습 사이렌이 한 몇백 회 정도 울렸는데 그저께는 한 20회 정도. 그러니까 하마스가 조금 공격하는 게 좀 둔해지긴 했다는 겁니다. 하마스의 공격력도 그동안에 좀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그게 네.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네요. 네. 이런 와중에 이 중동 쪽 분쟁과 관련돼서 중국과 대만에 또 갈등 얘기가 있네요. 대만 중앙통신 보도인데요. 네. 어제 보도를 했는데 대만 외교부가 그렇게 그 중국 공산당이 그 전형적인 통일전선 책동을 하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통일전선 책동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중국이 이렇게 그 노동자 계급을 좀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자본과 협력한다는 그런 그 공산주의 전술인데요. 아, 네. 여기 지금 그 대만 외교부 얘기는 그 중국 그 대만 중국 쪽에서 그저께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 생명 또는 재산 위협을 받는 대만 교포는 현재 있는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하면은 전화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대만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이제 자기네 특별 행정구로 여기지만 아시다시피 대만은 우리는 독립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대만 외교부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그 전쟁 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대만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충분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끼어들지 말라. 네. 그 뭐 대만은 어쩌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뭐 통일전선 책동을 한다고 거듭 비난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스라엘에 있는 대만인을 보호하겠다, 철수를 지원하겠다 하니까 네. 대만이 상관하지 마라 우리가 잘하고 있다. 뭐 요약하면 그런 거군요. 그리고 이제 네. 관제통들 얘기는 이제 내년 1월 13일 날 이제 총통선거가 있으니까
중국이 이제 그 총통 선거에서 이제 자기들한테 좀 이렇게 좀 호의적인 국민당 후보를 좀 밀어주려고 네. 이런 식의 그 유화 제스처를 하는 거다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최근에는 그 이면을 보면은 선거가 항상 좀 많이 그렇습니다. 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좀 자주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사히 잘 얘기가 안 나오죠? 그 잊혀져가는 전쟁이 뭐 되지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특히 이제 젤렌스키가 그런 초조감이 많다는 지적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네. 벌써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된 지 20개월이 넘었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지난 6월에 우크라이나가 대변격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일진일퇴 이런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는 좀 전선이 좀 교착 상태라는 거고 특히 이제 그쪽이 이제 초겨울에 접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전장이 진흙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양쪽 모두가 그냥 그야말로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전선이 훨씬 더 교착 상황이 더 깊어질 거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지금 국제사회 관심이 아무래도 중동 쪽으로 많이 그렇죠. 돌아가니까 이제 점점 잊혀지는 전쟁이 되고 있다는 그런 걱정들을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가 그저께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으로서부터 그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 이걸 이제 받았죠. 그동안에 이걸 달라고 굉장히 압박을 했고 미국이 이걸 줬죠. 이게 도달거리가 많게는 300km니까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그 크림반도 공격도 가능하죠. 거기 러시아 함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오면 이제 게임 체인저다 이런 했는데 지금 러시아 국방부 발표는 우리가 그거를 격추시켰다. 그 별거 아니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제 발표네요. 네.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을 지금 처음으로 이제 격추했다. 실전 배치된 지 뭐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네. 뭐 바로 격추를 시켰다는 게 지금 러시아 쪽 주장입니다. 주장이군요. 뭐 네. 사실 확인은 아니 근데 여기 대해서 무슨 뭐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발표가 이게 사실이면은 그야말로 이제 에이테크스가 우크라이나 손에 가자마자 이제 이런 그 게임 체인저 기대가 깨진 건데 예,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가 조금 좀 이제 그거 봐 하는 식이라는 건데 지금 이 에이테크스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배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 와중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뭐 여러 가지 지휘 체계를 점검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다. 한동안 러시아가 조금 전선에서 밀리는 듯한 보도가 많았었는데 이제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걸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쇼이구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도네츠크 점령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휘 체계 점검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세를 이제 다시 잡고 있다는 식의 그런 점을 강조를 해서 자신감을 과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측총들도 우크라이나가 지난 6월에 그 대반격하고 나서 일부 전과를 올리기는 했는데 최근에 러시아도 일부 전선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반격하는 식으로 해서 일진일퇴 그런 상황이라는 그 지적을 했습니다. 확실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고 그렇죠. 전해드리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만큼 관심이 중동 쪽에 가 있다는 얘기기도 지금 하고. 지금 미국 국방부 네. 국방정보 영국 국방부 네네, 영국. 정복하고 미국 싱크탱크 그 이번 주에 잇따라 보고서를 새로 냈는데요. 네. 최근에 러시아의 반격이 조금 좀 성과가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눈하고 비가 막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땅이 진창이 되는 이런 시기가 되면은 이제 양쪽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전선이 더 교착될 거다. 그런 상태에서 중동전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자꾸 사그러드는 거에 대한 젤렌스키 초조감이 조바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또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뭐 유수의 다른 글로벌도 그렇죠. 관심이 중동 쪽에 많이 가 있으니까요. 최근에 보면은 네. CNN도 그렇고 BBC도 그렇고 확실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이 중동 그렇죠. 쪽에 그 보도 비중이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이런 그 추이하고 맥락이 좀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무기 공급에도 조금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 최근 보도인데요. 미국 국방부가 원래 우크라이나에 주려고 했던 그 155mm 포탄 가운데 몇만 발을 이스라엘로 돌렸다는 겁니다. 방침을 그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 특히 공화당 쪽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계속 끌어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감도 커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설상가상인데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지 여론도
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잊혀지는 전쟁이 될까 봐 키이우 쪽에서 상당히 지금 조바심을 내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전해주셨고요. 오커스 멤버인 미국과 호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3국 안보협력 강화 얘기도 나오고 뭐 통신 케이블 투자, 해저 통신 케이블 투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 바이든 네. 대통령하고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그저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국빈 방문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 중에 이제 보면은 이런 그 일본과의 어떤 그 안보협력 문제, 그 다음에 특히 해저 통신 케이블, 이 태평양 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연결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국 영향, 견제하려는 그런 측면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네. 성명에 보면 뭐 남중국해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만 현상 변경 반대 입장 같은 거 확인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눈에 띄는 게요. 유사시에 호주하고 일본이 서로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 접근 협정을 체결한 거를 이 두 정상이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 유사시에 대비하는 이런 그 협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아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에 그 오커스 차원에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주기로 한 게 조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제 민주공화당 쪽에서 지금 어떤 그 좀 이렇게 더 빨리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촉구한다는 이런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네. 관련돼서 요 관련돼서 마무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요 뉴스를. 이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네 차례 국빈 방문이 네.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세 나라가 아시아지요. 우리 인도, 우리나라, 인도, 호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아시아 쪽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이제 거듭 뒷받침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 인도, 호주. 그리고 이제 태평양 네. 도서국들 그동안에 미국이 별로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중국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지금 이제 뭐 해저 터널, 해저 케이블 같은 거에 보강하는 것도 이제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 미국 자동차 파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수순 얘기가 있네요. 벌써 6주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빅3 가운데 이제 포드하고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끝내기로 이제 일단 이제 포드 파업이죠. 네.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미 자동차 노조도 포드 노조원들한테 일터로 복귀를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린 걸로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제너럴 모터스하고 그 스텔란티스 이제 크라이슬러 모 회사죠. 여기도 이제 지금 이제 동조 같이 파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뭔가 두 회사도 동참할 수 있는 어떤 확고한 돌파구가 마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물론 GM하고 스텔란티스는 아직까지 계속 지금 그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정 합의에 따라 일터로 복귀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근데 이 파업이라는 게 이렇게 6주가 지속이 됐는데 일터로 순순히 복귀한다라는 건 뭔가 좀 합의가 잘 됐다. 그래서 그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네. 그 영상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포드한테 돈을 내라고 했고 그들이 응했다. 아. 그리고 뭐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우리가 해냈다. 뭐 자기 업적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면은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이번 합의로 포드 같은 경우는요, 노동자들의 기본 임금의 25% 인상 이제 있고 그거 말고 생활 수당을 높이는 것 포함해서 추가로 한 30%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도 얻게 된 걸로 그렇게 그 노조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이 $40 정도로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뭐 피켓 시위도 직접 나가고 사실 이렇게 임금 인상 폭이 큰 게요. 네. 지금 노조 쪽 얘기는 그 코로나 입구할 때 그때 자기들이 많은 걸 양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보면 너무 과다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는 거지만 그렇게 그 당시에 자기들이 양보해진 것까지 합쳐진 거라는 주장을 합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 전형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노조에 가서 피켓 그러니까요. 라인까지 동참을 했었죠. 네. 그 바이든이 뭐 즉각 그 성명을 냈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 끝에 선의의 협상을 거쳐서 역사적 잠정 합의에 도달한 거를 박수를 보낸다. 그렇게 또 성명을 냈습니다. 네. 일단 잠정 합의이기 때문에 포드 노조는 한 5만 7천 명이 이걸 이제 투표를 해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대개 그 자동차 3사 가운데가 한 군데가 그 노조하고 합의를 하면 나머지도 이렇게 따라가는 따라서, 추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물꼬가 터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아직은 좀 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태죠. 네.
이렇게 되면 뭐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대선에 어떤 지지 표명 이런 것도 그동안에 뭐 전쟁도 그렇고 조금 좀 좀 네.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많았는데 네. 바이든이 뭐 반색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보니까 지금 이번 파업이 빅3가 동시에 하는 게 처음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25년 사이에 그 미국 자동차 파업 가능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손해가 우리 돈으로 12조 한 6천억 원이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기까지 갈까요? 오바마 기념관 건설 위법 논쟁이 지속된다. 그 시카고 미시간 근처의 그 국유지에다가 네. 지으려고 해 가지고 지금 뭐 이제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뭐 이 그러니까 이제 현지 단체라든가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두 차례 졌습니다. 시민 단체가. 그런데 이제 또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환경 평가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 그 시카고 그 미시가노 주변에 있는 그 잭슨 파크라는 큰 시민공원인데 네. 거기다가 이제 짓는데요. 지금 뭐 이거를 시카고시가 오바마 재단에 이걸 이제 부지를 주면서 10달러만 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10달러요? 예, 99년 동안에. 그냥 이제 형식적인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환경 오염 문제 뭐 그다음에 주변 교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쪽 이 시 쪽에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한 거다. 너무 트집 잡지 마라 하는데 이제 이쪽 그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정치적인 아주 묵인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이메뉴엘. 이 사람이 시장을,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일본 대사죠. 그때 네. 추진된 거다. 이렇게 또 그 시민단체 쪽에서 시비를 합니다. 지금 이제 2년 정도 되면은 2년 정도 후에 완공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돈으로 한 1조 한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오바마 기념관 건설 위법 논쟁이 지속된다까지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